지금 보시면 제가 양파, 마늘, 여러 가지 양념류들을 한 번에 넣었는데 양파가 껍질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뭐 약간 질기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갈아내려면 쉽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잘 갈리는 거 보이실 거고 어느 정도만 싹 가신 다음에 앞쪽에 이제 고기만 원육만 좋은 거 준비하시고 아주 살짝 따라 볼게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이고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1200ml 용기 안에서는 네. 여러분 사실 이제 대용량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양념을 만드시거나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딱입니다. 불고기 양념 명절 준비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자, 이 안에 텀블러가 네. 들어가는데 텀블러는 밤새도록 혹시나 여러분이 냉장관에 넣어놓으시잖아요. 네. 그냥 이게 보관 용기가 이 자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 용기들을 따로 뭐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텀블러 자체가 그냥 보관 용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좋은 담아놨던 거 냉장실에 있던 거 여기다가 음료 쭉 넣으신 다음에 탄산수 좀 부어주시고 탄산 넣고 여기다 이제 칼라를 끼면은 예? 이게 믹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딱 껴서 보여드리면 진짜 순식간에 잘 좀 사과 넣고 저희가 이 천천히 다 넣었잖아요. 네. 갈리는 게요. 사과 껍질이 은근히 질기거든요. 그럼요. 잘 안 갈려요, 아마. 근데 이제 칼날이 24,500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펌핑되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힘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재료의 순환력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믹서기를 뭐 여러 거 써보시겠지만 이런 소형 믹서기에서는 아마 굿모닝을 따라올 만한 브랜드는 많지 않아요. 자, 순식간에 잘 갈렸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바로 갈아서 맞아요. 보관했다가 그걸 네. 바로 아예 칼날만 갈아 끼시고 맞아요. 그대로 갈아서 여기서 뚜껑만 끼시면 되는 뚜껑만 거예요. 뚜껑만 갈아 끼시면 갖고 나가 하실 수 있는 텀블러가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여러분 운동 가실 때 그냥 텀블러 네. 따로 여기다 따라내지 않으셔도 이대로 보관부터 아예 믹서 그리고 심지어 네. 아예 테이크아웃 잔까지 텀블러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굿모닝에서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편의성 있게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상큼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천혜향이라던가 사과랑 네. 같이 갈아내니까 같이 갈아서 그 안에 영양에 조합하고 맞습니다. 맛의 조합은 이렇게 굿모닝 한 대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뭐 요즘 날씨가 조금 쓰산해져가지고 상온에서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챙겨주면 이거 못 갖고 나가요. 그럼요. 그렇죠? 먹기도 힘들어요. 자꾸 물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파우치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파우치 딱 끼시면 뜨끈한 것도 쉽게 보관해 보실 수 있어요. 이대로 들고 나가시면 되니까 네. 아예 파우치까지 같이 드리면서 또 하나 네. 뜨거운 우유라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아요. 내내 레어 테스트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침에 여름에는 뭐 시원한 거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아침에 좀 뜨끈한 거 찾으시잖아요. 우유 넣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넣고 데피신 다음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삶으셔요. 그다음에 바르시면 순식간에 갈려요. 그리고 단호박이나 이런 단단한 것들을 한번 삶으시면 되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침에 빨리 나가는 우리 아이들 아니면 남편분들에게 챙겨주시면 되니까 좋아요. 더욱이 편하실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순식간에 네. 금방 갈아내니까 이거 빼가지고요. 예쁘죠? 칼날 갈아 끼시고 뚜껑으로 네. 바로 덮어서 맞아요. 이대로 들고 가면 네. 정말 왜 아침에 특히나 공복으로 나가시는 것보다 네. 너무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단호박 숲 같은 경우는 왜 한 끼 네. 식사 대용으로 괜찮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텀블러 저희가 지금 600ml, 400ml 두 가지 챙겨드리니까 어른 거 아니면 아이들 것까지 지금 600 텀블러 무서워요. 용기만 무려 5종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네. 텀블러 파우치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네. 독일의 하이드로마 런치박스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그렇죠. 아예 이번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어디 나가실 때 네. 이렇게 아예 한 번에 다 세팅 끝나실 수 있는 풀 세트를 만나가시는데 네. 이 소재 텀블러와도 소재에 대한 문의가 지금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이 소재 용기 자체가요. 네. 열탕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뜨거워도 차가워도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접병 소재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